안녕하세요, 잠낚강자입니다. 저희 보험창고 신갓을 환영합니다. 오늘만한 보물은요, 바로 이마트 죽전점에 있는 일렉트로마트. 이 근처에는 이거의 유일한데요. 자, 일렉트로마트가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 보니까 일렉트로마트가 써 있고, 여기는 슈퍼히어로 일렉트로닉 일렉트로마트라 써 있어. 일렉트로맨이라 써 있고요. 여기 번개 모양을 한 쫄쫄이를 입어 있는 사람이 일렉트로맨입니다. 자, 저 사람이 저렇게 빌런들과 싸운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자, 미국 코믹스 만화를 많이 따라한 것 같아요. 많이 참고해서 한 것 같은데. 자, 이곳에 오는 사람은 남자는 누구나 일렉트로맨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그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웰컴 그랜드 오픈. 그랜드 오픈 웰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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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그랜드 오픈. 그랜드 오픈 웰컴이라 써 있고요. 자, 마침 여기에서는 일렉트로마트라고 이렇게 현란하게 네온사인처럼 자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사진도 앞에서 찍힐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아이패드 지금 시연회가 있고요. 자, 여기 보니까 뒤에는 지울창에다가 일렉트로맨의 모습을 이렇게 미국 만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는 엄청나게 강해 보이는 악마 빌런의 모습이 있고요. 오, 악마입니다, 악마. 여기는 빨간색 빌런도 있고요. 여기는 자 이제 상처 입은 상처 입은 일렉트로맨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로봇 청소기와 함께하는 해골 빌런도 있고, 여기는 거인 빌런도 있네요. 아주 개성없게 생겼습니다. 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어떨까요? 여긴 드론도 있네요. 결국은 취미 하비 쪽과 젊은 남성들, 20대, 30대, 40대까지 남성들이 좋아하는 하비 쪽과 또 전자제품 쪽을 합쳐서 제대로 한번 물건을 팔아보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조에서 만나요. 아니, 누구세요? 이분은 트와이스 쭈이? 자, 쭈이님도 있고요. 어서와, 이런 놀이터 처음이지 라고 써있습니다. 남성 패션, 디스플레이, 자전거, 캠핑, 소형관절. 그래요, 이렇게 되어있던 건데요. 저는 여기밖에 관심이 없어요. 피규어, 모델, RC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가전제품도 많고, 오,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일렉트로맨 대형 피규어가 있습니다. 오, 엄청나게 큰데요. 퀄리티는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별로 갖고 싶진 않네요. 애초에 일렉트로맨 뭐랄까요, 좀 더 디자인에 신경 써줬으면 어땠을까요? 좀 진짜 좀 오래된 구식 캐릭터 같아가지고 별로 땡기지가 않아요. 자, 이곳은 계산대고요. 계산대. 여기는 여러가지 일단 남자분들이, 저도 남자지만 좋아할만한게 잔뜩 있습니다. 여기는 캔디 머신도 있고, 캔디 머신, 조그만 캔디 머신도 있고, 곰돌이 선풍기도 있고요.
저는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드론 정도면 부를까. 게임도 좋죠, 게임도. 하지만 저의 기준 관심사는 많이 다릅니다. 자, 장난감제 관심사는 뭘까요? 바로 여기다. 3D 프린트 건담. 여기 3D 피규어네요.